성도 여러분, 밤새 안에 주무셨습니까?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또 기쁨을 잃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483장 예전 찬송 532장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서 12절 잠언 17장 6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대비해서 다양한 우리 삶의 현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데, 손자 씨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는 뭐 기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긴 손자라는 건 단순한 뭐 손자라는 뜻보다는 후손을 말합니다. 후손. 여기 노인도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의 뜻보다는 조상을 가리키는 조상. 그러니까 훌륭한 후손들은 조상들의 기쁨이 되고 그 이름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반대되는 말이죠. 반대되는 말. 예, 설령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잘못 살았고 우리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 비극적 역사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놓을 게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렇더라도 요즘 보십시오. 이 K문화, 뭐 다방면에 뭐 K푸드에 K음악에 뭐 K화장품에 K문화가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길 가다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사진 좀 찍자 이런 경우를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요. 아마 우리 한국 역사,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영향을 주고 인정받은 때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할 때일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조상을 못 뒀더라도 훌륭한 후손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세상에 밝게 드러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뭐 번역상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이렇게 부모에 대해 중요성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밑바탕은 자식의 영화가 되는 아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책임이 중요하죠. 특히 가정에 아비로서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나친 말을 하는 건 미련한 자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미련한 자도 지나치게 말하거나 잘못되게 말하는 건 그건 허용되지 않고 그 문제가 될수 있다. 미련한 자에게도. 근데 하물며 존귀한 자가 이때 존귀한 자는 지도자를 뜻하네. 지도자. 남들에게 신망의 대상인 지도자. 이건 존귀한 자가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미련한 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존귀한 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겠냐? 특히 요즘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참 세상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뭐 대통령 가족도 본인 전부 다뭐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가 돼가지고 지금 양쪽 다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일반 백성들이 참 힘들게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정말 이렇게 유치하게 돼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답답하기도 하고, 죄 지은 사람 감옥 당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세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나라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참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어둡잖아요. 이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한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지던 수천 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 돼서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오죽 조심해야 되겠느냐? 그러기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뇌물에 대해서 지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대요. 뇌물은 나쁜 거잖아요. 판결을 굳게 만들고 질서를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건데 그러나 뇌물 받는 자, 거기는 임자입니다. 임자. 뇌물 자기 거니까. 뇌물을 조업하고 뇌물 받는 입장에서야 뇌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한테 보석 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든지 그 뇌물 때문에 자기 형통 해주는 것들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지금. 비꼬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뇌물을 받게 되면 뇌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될 거다, 결국은. 그런 사회가 어떻게 건강에 서겠습니까? 성도들은 뇌물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자신과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걸 알고 그런 악행을 근절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9절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용서라고 그러는데, 특히 신앙이 신앙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택하라. 현대교회 가장 필요한 걸 택하라.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사랑을 구하는 자.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 그때 허물이 뭘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뭐그 사람들이 부도덕한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행한 걸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욕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참 괘씸하죠. 괘씸해. 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한편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데 그때 그 일일이 우리가 다 대꾸할 수도 없고 안 갚음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인내로서 고요히 참으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갚지 않고 덮어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누가 그 애를 쓰고 노력하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죠. 그렇게 애를 쓰는 자들이 그게 사랑을 추구하는 자고 그 사랑을 추구하면 모든 계명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용서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우리 일상의 기도가 되게 하셨어요. 주기도문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이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서도 그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의 허물을 가능하면 덮어주고 입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인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교도 하고 지혜를 전해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을 10절 보세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한마디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설교 한 편이 참 어떤 상황에서는 죽음을 앞둔 죽을 사람 생명도 건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매백대를 때리는 것보다 그런 것처럼 별짓을 다 해도 안 듣는다, 미련한 자는. 그 참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듣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자는 한마디 말해도 교훈을 받고, 와,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경우에 죄를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고 회개를 강조하거나 설교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특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 크게 등장하는 건데, 회개가 힘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는 거야. 자기 정당성에 빠져요. 그리고 온갖 변명을 다 해요. 자기를 정당하다 주장하고 변명하면 회개가 안 된, 그게 이제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 매 백대로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 자기 행동 책임. 그 11절 보십시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냄을 받는다. 그 미련한 자들은 회개가 안 되고 자기 잘못을 자꾸 정당화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악에 악을 계속 행하고 반역만 힘쓰는 거예요. 이 반역이라는 것은 나라에 대한 반역도 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 진짜 심각한 건그 반역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리고 큰소리 치는 건그 애굽 사람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보복을 계속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자를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자를 보내서 징계하는 것처럼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사자라고 비교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건데 이제 10절에서 차라리 그러니까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그 앙콤은 새끼를 둔 앙콤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에 막 다른 동물이나 사람은 나타나도 새끼를 데리는 앙콤은 공격을 한다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요새미트 나뭐 이런 데서 가끔 곰을 공격받아서 죽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나요? 근데 그 앙콤이 새끼를 빼앗겼어요. 새끼를 데리고만 있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새끼를 빼앗겨버렸으면 그 앙콤이 얼마나 무섭게 공격하겠어요. 그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해?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어떤 설계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늘 남을 이간질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 얼마나 미련한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듣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자기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하고 중상 몰아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던 그 유대인들 다 미련한 자들이죠. 이런 미련한 자들의 잔인함과 강포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미련함이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니까 예수님 표현처럼 마음에 미련이 쌓이니까 나오는 게 미련밖에 없어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면 이 새끼 빼앗긴 앙금 같은 동물보다 더 잔인하고 잔악하고 더 강포한 짓을 할수 있는 게 미련한 인간들의 습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아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회개와 자기 반성을 통하여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우리가 깊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지혜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미련한 자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한마디 지혜를 교훈받고 삶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는 매 백대 때리는 미련한 자보다 더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참으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죽음 같은 고통에서도 건진받고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영광이 되는, 영화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미련한 모든 행위와 생각을 버리고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모든 조상들에게 믿음의 또 기쁨의 후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미련을 떠나고 지혜로운 자로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